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8과 내용 좀 어려우셨나요? 복습은 좀 해두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복습하면서 제9과 회화로 넘어갈게요. 당신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你在哪儿工作? 나는 은행에서 일해요. 我在银行工作. 당신의 아빠는요? 你爸爸呢? 그는 학교에서 일합니다. 他在学校工作. 네, 좋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우리 제9과 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第9课, 现在几点? 네, 오늘의 주요 어휘와 표현 먼저 살펴볼게요. 现在, 现在, 지금 현재의 의미입니다. 几点, 几点, 네, 뒤에는 명사로 시라는 뜻이고요. 지, 몇이라는 의문사거든요. 그래서 몇 시, 시간을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两点, 两点, 뒤에는 시라고 그랬죠? 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시, 둘에 해당합니다. 半, 半, 우리말에도 1시 반, 2시 반 있죠? 반, 30분을 의미해요. 上课, 上课, 课, 수업이고요. 上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르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오르다, 그래서 수업하다의 뜻입니다. 上午, 上午, 오전을 의미하고요. 开门, 开门, 门, 문이고요. 开, 열다, 문을 열다. 关门, 关门, 문을 닫다, 반대의 뜻이네요. 开始, 开始, 시작하다. 结束, 结束, 반대의 의미입니다.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起飞, 起飞, 이륙하다. 降落, 降落, 네, 비행기가 예, 착륙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좀 더 보충해서요,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한 표현들 좀 더 살펴볼게요. 早上, 早上, 아침입니다. 上午, 上午, 오전 시간대고요. 中午, 中午, 12시, 난 12시를 정오를 가리켜요. 下午, 下午, 오후의 표현이고요. 晚上, 晚上, 저녁입니다. 起床, 起床, 네, 침대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기상하다, 라는 뜻이 돼요. 开会, 开会, 회의를 개최하다 해서 회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做作业, 做作业, 네, 제 사성으로 다 발음하죠. 做하다, 做业 하면은 네, 숙제거든요. 숙제를 하다. 睡觉, 睡觉, 그래서 잠을 자다, 잠자다의 뜻이 됩니다. 睡午觉, 睡午觉, 네, 낮잠을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刷牙, 刷牙, 예, 야, 치아거든요. 예, 이를 닦다라는 뜻이에요. 上班, 上班, 예, 班 하면은 어떤 근무하는 것 또는 정기적으로 근무 시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오르다, 상해서 출근하다. 打扫, 打扫, 청소하다. 下课, 下课, 수업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다. 做菜, 做菜, 예, 菜는 요리고요. 做는 하다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 回家, 回家, 예, 집으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 回를 쓰거든요. 귀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洗碗, 洗碗, 그릇을 씻다, 설거지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이 어휘들 조금 일상생활하고 너무 많이 밀접한 단어들이거든요. 좀 많은 듯해도요, 꼭 자기 스스로 정리하셔서 예, 꼭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화를 저희 둘의 회화로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现在几点? 现在2点半. 你们几点上课? 我们上午10点上课. 예, 시간이 좀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문장씩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现在几点? 现在几点? 现在, 지금, 几点? 몇 시야?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시간을 묻는 표현이죠. 现在2点半. 现在2点半. 지금은
량点, 아까 2시라고 했었죠. 2시라는 표현, 2시 반, 30분, 2시 반입니다. 你们几点上课? 你们几点上课? 你们 하면은 당신들은 几点, 몇 시에 上课, 수업을 합니까? 我们上午10点上课. 我们上午10点上课. 我们 하면 우리들이었고요. 上午 시간대로 오전이었죠. 오전 10点 10시란 뜻이거든요. 10 하면은 중국어 발음으로 10 하게 되면 10이란 뜻이어서 10시 10点 上课 수업을 한다란 뜻이에요. 자, 해석에 유의하시면서 저희 회화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现在几点? 现在2点半. 你们几点上课? 我们上午10点上课. 네, 이제 치환 학장 연습에서요. 이 회화를 좀 더 활용해 볼게요. 지금은 몇 시입니까? 现在几点? 네, 지금은 2시입니다. 现在2点. 지금은 2시 반입니다. 现在2点半. 네,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서요. 성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당신은 몇 시에 기상하십니까? 你几点起床?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你几点上班? 당신은 몇 시에 등교하십니까? 你几点上学? 당신은 몇 시에 회의를 하세요? 你几点开会? 당신은 몇 시에 낮잠을 잡니까? 你几点睡午觉? 당신은 몇 시에 귀가하십니까? 你几点回家? 당신은 몇 시에 청소하세요? 你几点打扫? 당신은 몇 시에 요리를 하십니까? 你几点做菜? 당신은 몇 시에 설거지를 하세요? 你几点洗碗? 당신은 몇 시에 숙제를 하십니까? 你几点做作业? 당신은 몇 시에 이를 닦아요? 你几点刷牙? 당신은 몇 시에 주무세요? 你几点睡觉? 네, 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엽니까? 도서관几点开门? 도서관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도서관几点关门? 영화는 언제 시작하나요? 电影几点开始? 영화는 언제 끝나죠? 电影几点结束? 몇 시에 이륙합니까? 几点起飞? 몇 시에 착륙합니까? 几点降落? 네,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꼭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어법 우리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회화 노트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저희 어법 사항 중에서요. 체크해야 될 내용이요. 0부터 1, 10까지 저희 숫자를 세는 방법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0부터 여러분 중국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숫자 세는 방법. 0, 2, 2, 3, 4, 5, 6, 7, 8, 9, 10. 자, 선생님이 손가락 모양까지 이렇게 세는 모양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0은요, 링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링, 다음 2 하면은요, 하나, 다음 R, 두 개, 3 이런 모양을 하고요. 스, 4죠. 5, 5를 나타내고요. 6, 이렇게 하면 한자에 여섯, 육자 같이 보이죠? 그래서 6입니다. 7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꼭 여러분 7자 같은, 한자의 7자 같은 모양이 나오죠? 또는 10개 중에서 7개 빼면 몇 개 남아요? 3개가 남죠?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고요. 8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 빠 있죠? 한자의 8, 8자 같아요. 그렇죠? 또는 10개 중에서 8개를 빼면 2개 남죠?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9는요, 지오, 아라비아 숫자 9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0은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한자의 모양, 10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숫자를 세는 모양은 여러분 그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요. 0부터 10까지 읽는 방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네, 조 선생님이 이렇게 싸는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숫자 세는 방법은 우리와 같은데요. 조금 하나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는 일자가 만약에 세 자리 이상에서 쓰일 때 1을 무시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1 할 때요. 111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어에서는요. 세 자리 이상이 됐을 때 중간에 오는 일자는 꼭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111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112. 네, 2의 숫자를 꼭 읽어주셔야 돼요. 4118 어떻게 읽죠? 4118. 중간에 들어간 일자 일자 있죠? 그거 다 읽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둘과 관련된 표현도 한번 살펴볼게요. 둘과 관련된 표현 우리가 량디엔 하면서 량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좀 아까 숫자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얼이라고 읽었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둘의 의미는 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얼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 회화에서 나왔던 량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한국어도 이렇잖아요. 예, 두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라고도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둘의 차이 또는 둘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두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차이를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도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어에서도 량이라고 쓰는 데가 있고 꼭 얼이라고 써야 되는 경우가 꼭 구별이 돼요. 언제 그러냐면 숫자를 하나씩 읽어줄 때는 이 얼, 얼이라고 읽어주고요. 순서를 매김할 때도 얼이라고 읽어줍니다. 그 외에는 이 얼이라고 읽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옷을 살 때 어떻게 읽죠? 두벌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국어도 둘벌이라고 안 하죠? 두벌이라고 하는 것. 두건이라고 하죠? 둘건이라고 안 하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량을 써주는데 아 그러면 양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항상 뭔가를 수량을 세는 것 앞에서 단위 앞에서 꼭 량이라고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볼게요. 먼저 얼이라고 읽는 경우에는요. 제2과 이럴 때 순서잖아요. 그죠? 제2과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第二课. 네,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셀 때 순서적으로 셀 때는 第二天. 네, 第二天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근데 량이라고 읽는 경우에는요. 자, 2시 어떻게 했죠? 2点. 네, 이때는 dn을 좀 옛날에 어떤 과거로 돌아가서요. dn이 사실 시라는 의미였지만 종을 세서 이렇게 쳐서 여러분들 시간을 나타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한 번 치면 1시에서 EDN, 2시 두 번 치면 예, 그 종을 세는 양사로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수량을 세는 양사로. 그래서 얘는 RDN 하지 않고 량DN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두 개 할 때는요. 량거. 우리가 쪼거 할 때 거 보셨었죠? 예, 그것도 뭔가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쪼거 할 때 거를 붙이면 량거. 두 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과 여러분 량을 구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법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예, 우리가 1분에서 9분까지를 표현할 때는요. 그냥 우리는 5시 5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쓴다고 그럴 때는 1분에서 9분 사이에는요. 안에다가 0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시 5분 할 때 5분은 항상 0, 5분이라고 읽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0, 5분. 예, 그 다음 15분이라고 하는 개념도요. 물론 숫자 그대로 10과 5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10라는 표현이 있었고 5 있었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15, 예, 분은 fun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fun이라고 읽어주셔도 되지만 우리가 영어의 쿼터의 개념으로 4분의, 60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네, 쿼터에 해당하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이크라고 합니다. 중국어에서는 쿼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15분에 해당하고요. 네, 이크 어떻게 발음하죠?
1课 15분이고요. 그다음 45분에 해당하는 경우는요. 그게 3개 모이면 되죠. 어떻게 발음하죠? 3课 물론 45 그대로 숫자적으로 나열하셔도 돼요. 스, 시, 우, 펀 하셔도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조금 줄여서 표현한다면 3课 좀 더 쉽겠죠. 그다음 30분이라는 표현인데요. 3과 10을 그대로 구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30분 하셔도 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왔던 회화 시간에 나왔던 반이라는 개념으로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요? 반.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2시를 붙여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2시 5분입니다. 2点 05분. 네, 2시 15분이에요. 2点 1课 2시 반입니다. 2点 반. 네, 2시 45분. 2点 3课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발음 클리닉으로 가서요. 저희 제9과 회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발음 클리닉 주제는요. 쯔, 쯔, 쯔. 네, 세 개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성모 발음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런 쯔 발음은요. 여러분 그 혀끝이 어디에 치아 부딪히면서 나는 발음이죠. 걔를 도와주는 음모의 음가가 이가 아니라 으라는 점에 주의하시고 쯔쯔쯔 할 때 그 느낌으로 발음해 주신다 그랬어요. 쯔라고 발음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은 쯔 발음, 권설음 발음이었어요. 역시 도와주는 음가는 으로 발음을 하시고요. ZH 발음은 한국어의 지읒 발음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R한 발음 상태에서 여러분 지읒 음가를 내시고 도와주는 모음의 음가 역시 으거든요. 그래서 쯔 발음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음은요. 설면음. 어떻겠죠? 혓바닥이 입천장과 맞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가는 이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도와주는 음모의 음가는. 그래서 지, 한국어의 지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여기 세 개의 구별이 제일 어렵거든요. 쯔, 쯔, 지. 자, 그럼 이 발음들의 종합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지, 자지, 总之, 总之, 做主, 做主, 自主, 自主, 自找, 自找, 直接, 直接, 中间, 中间, 简直, 简直, 竞争, 竞争, 记者, 记者. 좀 발음이 어려운 듯한데요. 자주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연습하셔서요.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두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착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다 보면요. 어느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말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착실하게 한 발짝씩 걸어나간다. 예, 착실하게 해나간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부, 이거, 脚印. 예, 이부, 한 걸음에 이거, 脚印. 인은 색이다거든요. 脚, 한 발자국 색인다 라는 뜻인데요. 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지금 20과까지 아마 잘 달려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해 두시고요. 저희는 제 10과 해야에서 만나겠습니다. 大家再见。